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리아 라이더즈라고 BMX 타는 친구들이 실내파크를 만들었다고 해서 한번 구경하러 가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유튜브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구경하러 가도 되는지 놀러 가도 되는지. 그래서 오늘 뭐 미리 연락은 안 했지만 일단 한번 구경하러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라이더즈 파크가 여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데 내비가 조금 착각을 했는지 조금 빙 돌아왔거든요. 어쨌든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약간 산업단지? 라고 해야 될까요? 공장 같은 게 되게 많이 있고요. 네, 여기 다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벌써 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음료수 좀. 아유, 감사합니다. 지호야, 안녕. 안녕. 오랜만이다. 8월 1일에 오픈한다 그래서 네. 제가 유튜브에 좀 찍어서 올리고 홍보 좀 또 해드려야지. 준비 하나도 안 됐어. 아니, 대충만 그냥. 아직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네. 8월 1일날 오픈한다고 써있더라고요. 공사는 이미 한 달 반 전에 끝났는데 자꾸 보수할 게 너무 많아요. 쓰다 보니까 야외에 있다 보니까 안에는 뭐 그래 괜찮아요. 야외는 비 맞고 햇빛 그러면서 계속 이런저렇게 해봤다 판도 교체해보고 자꾸 공사를 계속하니까 오픈이 늦어지죠. 일단 뭐 여기 주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공장같이. 그래서 여기 조립식 공장이죠. 여기를 임대를 받아서 코리아 라이더즈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이거를 직접 손으로 직접 몇 달 동안 만들었다고 해요. 합판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코핑도 직접 다 이렇게 피스로 다 작업을 하고 되게 잘 만들었어요. 보면 이거 미니 하프인데 이렇게 옆에 계단도 있고 해서 여기는 또 이중으로 된 미니 하프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m 정확한 규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외에 이렇게 시설이 있고요. 스파인으로 또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또 여기 뒤에 안 보이는 공간에도 쿼터가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올라갈 수 있는 거 같진 않고요. 예. 반대쪽에서 오는 속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도 되고 여기는 미니 스파인 그리고 이쪽은 박스 그리고 이렇게 월라이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정리가 덜 됐는데요. 여기 천막으로 이렇게 씌워놓은 곳은 스펀지 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할 때 다치지 않게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스파인 넘어서 이렇게 받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단 합판인데 여름에 특히 직사광선을 많이 받고 물이 많이 스며들거나 이러면 내구성이 좀 떨어지죠. 일반 합판은.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 판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덮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타다가 망가지면 여기 한 판만 이렇게 교체를 하면 되니까 유지 보수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주로 여기는 BMX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니까 주로 스케일이 일단 크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도 당연히 이용할 수 있게 지금 보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다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자판기도 있습니다. 여기 되게 좀 약간 시내랑 떨어져 있어서 음료수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곳이 가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무실이고요. 여기 친구들 이렇게 탈 수 있고 여기 안에는 실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주 메인이죠. 코리아 라이더즈에 연습할 수 있는 가장 메인. 코리아 라이더즈 뿐만 아니라 여기를 이제 이용하는 친구들이 예, 여기 와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연호 친구랑 지호랑 오랜만에 만났어요. 이쪽에 쭉 안쪽 사무실이 아니라 연습하는 곳 안쪽에 이렇게 화장실 깔끔하게 돼 있고 예.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좀 연습하기 되게 시원시원하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연호 타보니까 어때? 굉장히 좋아요. 웨이브도 내가 봤을 때 딱 진짜 버티컬도 많이 서 있어서 뛰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지? 지호도 오랜만에 한동안 못 보다가 여기 친구들 다 오랜만에 다 안산파크나 이런 데서 보다가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위에 지붕도 되게 높아서 에어 뭐 높게 떠도 지붕 뚫을 일도 없고 뚫을 수도 없고 네. 되게 좋습니다. 공간이 조금 더운데 그래서 천장이 높아서 엄청 덥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실내 파크에 비해서 천장이 좀 낮으면 되게 더운데 그래도 여기는 꽤 높은데 이게 4m, 5m? 그 정도 되나? 그거보다 더 높을 것 같아. 그지? 못해도 4m 이상, 5m. 엄청나게 무서운 기술 할 건데 한번 찍어줄 수 있어? 연호가 좀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을 한대요. 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실력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요즘. 마치고 바힙. BMX로 바힙 힘들지. 확실히 레지 덕분에 좀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고무판이 깔려 있어서 예. 안전하게 예. 이게 외국 파크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 보면 외국 애들이 올린 거 보면 파크에 이렇게 연습 시설 중에 박스 점프대에 이렇게 고무판이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랜딩할 때 충격을 많이 흡수해 줘가지고 되게 안전해요. 그냥 하판에 떨어지는 것보다도 충격 분산도 되게 많이 되고 이제 손을 짚거나 이럴 때 탁 관절이 이제 부러지거나 이런 부분을 많이 최소화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한국에 있는 게 정말 대단하고요. 예, 코리아 라이더즈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에 이걸 깔아줘서 네, 되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연호가 한 기술이 바스핀 한 다음에 이제 힙을 한 건데 테이립을 한 건데 이게 스쿠터는 그래도 쉬운데 BMX는 일단 장비 자체도 되게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힘든 기술이에요. 네, 쉬운 기술이 아니죠. 아무튼 에어도 이제 되게 많이 늘었네. 야 거의 저거 모자른 것 같은데? 더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뒷바퀴가 아슬아슬했어. 어쨌든 재질이 지금은 하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BMX는 타이어이기 때문에 크게 예? 뭐 망가지거나 이럴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연습으로 이제 제가 타는 스턴트 스쿠터나 이제 보드 같은 걸 타봤는데 조금 중간에 이렇게 쿵 떨어지면 파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나서 다른 종목들도 뭐 1일 이용권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강습비 같은 걸 내고 예, 주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여기 코리아 라이더즈에서 많이 이제 보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완을 이렇게 다 하고 이제 하면 다른 종목 익스트림 타는 친구들도 다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많이
관심을 갖고 나중에 비 올 때나 이럴 때 많이 와서 라이딩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네. 이렇게 백플립을 해도 딱 충격을 딱 흡수해 주니까 되게 선수들 몸에도 무리도 안 가고 되게 좋아요. 이렇게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에어매트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고 이 정도 시설만 있어도 되게 안전하게 즐길 수가 있으니까 조금 늦었다, 그지? 바는 빨리 잡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코리아 라이더즈에서 이렇게 만든 파크를 잘 살펴봤어요. 공간 자체가 좁아 보이지만 이게 기물이 스케일이 되게 크기 때문에 조금 좁았다고 느껴지기도 할 텐데 스케일이 커서 조금 좁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절대 좁은 공간은 아닙니다. 이렇게 큰 기물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 공간 자체가 되게 큰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시설 보완 이렇게 하고 해서 8월 1일 날 정식으로 오픈을 한다고 해요. 벌써 다음 주인데 오인환 코치랑 영주랑 좀 바쁘겠지만 힘들겠지만 아무튼 다들 잘 해서 이렇게 오픈을 해서 많은 친구들이 여기 와서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코리아 라이더즈 파크 이렇게 실내 파크 둘러봤고요. 여기가 대중교통으로 조금 접근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모님들이랑 같이 와서 안전하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오늘 코리아 라이더즈 파크 잘 살펴봤고요. 나중에 또 여기서 라이딩이나 뭐 행사 같은 게 있으면 또 와서 촬영도 하고 한번 재밌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만나요.